모든 것에는 언제나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국의 예술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시인 W.H. 오든이 남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극히 일부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미생물과 벌레들의 세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현미경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들의 코앞에 있었지만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갑작스럽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발명은 우리가 마법 혹은 초자연적이라 생각했던 것들과 같이 우리가 이전까지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거대한 세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눈에 담기에는 너무 거대했던 세계, 즉 우주의 미스터리는 현미경과 비슷한 시기에 발명된 망원경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 크리스티안 호이겐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들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바라보던 밤하늘을 비추기 시작했고, 역시나 그곳에는 우리가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행성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배웠고, 태양 주위를 도는 다른 행성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망원경은 계속해서 거대해지며 발전했고, 새로운 사실 역시 계속해서 발견되었죠. 우리 은하는 우주의 수많은 은하 중 하나였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원경의 발전은 어느 규모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재 존재하는 혹은 앞으로 개발될 최고 성능의 망원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시죠. 첫 번째는 제임스 웹 망원경입니다. 미래의 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언급하지 않을 순 없을 겁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기존 최대 망원경이었던 허블 망원경의 후계자라고도 불리는 인공위성 형태의 우주 망원경인데요. 기존의 발사 목표였던 2007년부터 연기에 연기를 거쳐 결국 2019년에 조립을 끝낸 뒤 2021년에 발사되어 약 20년간의 임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사된 지 3개월 만에 지구에서 약 129억 광년 떨어진 발견된 별들 중 가장 멀리 떨어진 별로 알려져 있는 에아렌델 은하를 발견하였으며, 이후에도 팔열 성운과 스테판 5중주 등 기존에는 고화질로 감상하기 매우 힘들었던 은하를 초고화질로 촬영하여 지구로 전달했죠. 특히 제임스 웹 망원경이 촬영한 옹골자리 성운의 모습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까지 줍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임무 기간 동안 외계 생명체 탐색과 태양계 탐색, 그리고 에아렌델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은하 탐색 등 우주 연구에 도움이 될 탐색 업무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입니다. 나사의 초대 천문학장을 영임한 천문학자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기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으며, 흔히 W퍼스트 우주 망원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망원경은 넓은 영역을 적외선 조사 방식을 통해 탐색하며 제임스 웹 망원경의 후계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능도 더 뛰어나죠. 허블 망원경이 480해상도의 화질을 지원한다면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은 마치 IMAX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듯한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즉 허블 망원경과 같은 해상도로 관찰하게 되면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더 많은 하늘의 범위를 스캔할 수 있다는 거죠. 낸시 그레이스 로먼 망원경은 제임스 웹 망원경과 함께 정밀한 우주 관찰 임무를 해낼 예정이었지만 이 프로젝트 역시 계속해서 연기되며 결국에는 2026년 10월까지 발사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때는 미국 정부가 기금을 끊겠다고 선언하며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하기도 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과 함께 허블 망원경의 후계자 자리를 지킬 망원경이 필요하다는 나사의 주장하에 프로젝트가 이어지게 되었죠. 나사가 지켜낸 최신형 망원경의 성능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루브르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수명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지만 나사에서는 이미 제임스 웹 망원경의 후계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루브르 망원경입니다. 루브르 망원경은 제임스 웹 망원경과 유사하게 지구로부터 약 16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태양을 공전하며 우리가 우주로 보는 시야를 훨씬 넓혀줄 예정인데요. 루브르 망원경은 제임스의 망원경의 3배나 가까이 되는 16.8m의 조리개를 가진 채로 설계될 예정이며 이는 다른 행성에서 오는 빛을 직접 영상화하여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만을 상대로 가능했던 촬영을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루브르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의 약 40배나 되는 힘을 가질 예정이며 백광년이나 떨어진 위치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많은 외계 행성들과 더불어 어쩌면 외계 생명체까지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센타우루스 자리에 프록시마 B와 같은 외계 행성을 기존에는 상상도 못한 화질로 감상할 수 있을 날이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루브르 망원경이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여 궤도에 안착한다면 우리는 우주 망원경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신이 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망원경 기술을 발전시킬 때마다 새로운 발견들은 우리가 지구를 제외한 우주의 어느 지점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완전히 뒤바꿔 놓죠. 현존하는 망원경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많은 망원경들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수없이 많이 재구성해낼 겁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히 망원경의 시야 확대가 아닌 전 세계 컴퓨터 과학자들과 데이터 과학자들에 의한 지능적인 데이터 처리와 컴퓨터 기술에 의해 가능해졌는데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우주과학의 뒷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원리와 과정의 기본에 대해 파악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도 우주과학에 대한 영상이 몇 가지 더 올라올 예정이니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우주 관찰 기술과 우주과학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시킬 위대한 우주 망원경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주 망원경이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어떤 우주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